네, 저희 바이오 선드랩은 보청기 전문 개발 회사이며 보청기 전용 칩도 개발해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. 특히 최근에 출시된 보청기는 일반적으로 보청기는 그 사람 간의 대화만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보청기 쓰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한 것이 TV 수신이라든지 이런 시끄러운 환경 갔을 때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기능을 저희가 부각시킨 보청기가 바로 애니사운드입니다. 그래서 이 자체가 저는 보청기고 귀를 꽂고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 시끄러운 장소나 텔레비를 듣고 잘 때 이런 무선 중계기를 켜서 시끄러운 환경에서 원활하게 대화를 통화하거나 이 중계기를 TV 앞에다 놔두게 되면은 정상이라고 똑같은 소리 크기로 보청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무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청기는 보통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보청기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은 저희 애니사운드 보청기는 50에서 60만 원대의 보청기 가격으로도 고가의 보청기 기능이 되어 있는 것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